그 할머니가 돌아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트의 월드컵 시리즈, 오늘은 공포 특집입니다. 바로 귀신 월드컵 시작합니다. 자, 사실 저는 물귀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낚시 다니시는 분들, 강이고 바다고 가리지 않고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사람의 넋을 낚는다 그러죠. 그런 괴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귀신. 사람을 바다로 유인해서, 물속으로 유인해서 목숨을 넋는, 낚아채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귀신이죠. 물귀신. 그 다음 귀신은 홍콩 할매입니다. 홍콩 할매에 대해서는 이야기로든 전해 들었지만, 이렇게 반인 반묘 인 모습은 굉장히 기괴하군요. 무엇이 더 무서울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늦게, 아주 새벽에 잠이 깨는 거죠. 무슨 소리 잠이 깨느냐? 바로 이 소리에 잠이 깹니다. 이 기분 나쁜 소리에 여러분들은 주무시다가 잠에서 깨죠. 그리고 일어나서는 어떤 할머니의 실루엣을 봅니다. 옆모습의 할머니. 그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세요? 하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튼 그래서 당신은 이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고 그 할머니가 원인 모를 그런 동물의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내는 거죠. 자, 이 둘 중에 전 그래도 물귀신이 무섭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미라와 사탄. 아, 전 굉장히 오컬트 장르를 좋아합니다. 오컬트 장르, 그리고 크툴루 신화 이런 것에 빠져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게임만 했고, 그런 신화들을 찾아보면서 신화 속의 어떤 사탄들에 대해서, 베르세르크라든지 이런 것들, 기괴한 아주 그로테스크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자, 사탄은 정말 무섭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라는 그냥 붕대만 한 등신에 불과하죠. 이 새끼는 예전부터 메탈슬러그에서 제가 많이 때려잡은 새끼이기 때문에 무서움이 초등학교 때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미이라라는 영화를 보죠. 거기서 이제 뭐 안악수나문을 외치는 대가리 빡빡이 새끼가, 이모테비라는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 때문에 그런지 뭐 이렇게 미이라 그렇게 무서운 생각은 안 들더라고. 좀비나 그렇게 크게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탄 고를게요. 달걀 귀신, 순간 시꺼벤노. 달걀 귀신과 프랑켄슈타인인데, 사실 프랑켄슈타인, 조금 진화된 좀비랄까요? 글쎄요, 이제는 느릿느릿한 행동이 굼뜨고, 그냥 미라나, 뭐, 강시나, 뭐, 좀비, 이런 친구들은 이제, 사실 과거 속에서 무서웠던 존재지 지금이 어떤 시대죠? 좀비가 달려다니고 좀비가 이제 막 말까, 좀비가 진흥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서 프랑켄슈타인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의 탄생비하는 굉장히 기괴합니다. 예.
어떤 한 미친 과학자가 만든 프랑켄슈타인 관련 영화도 좀 있긴 하지만 역시 다 고전 영화들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저는 달걀 귀신을 고르고 싶은데 항상 여러분들 우리 동양 귀신이 참 무서워요. 달걀 귀신 얼굴에 아무것도 없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약간 졸린 눈을 부벼가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어떤 갓길에 서 있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사람도 많이 안 다닐 법한 차 도로에 여자가 웬 말이냐 싶어서 당신은 창문을 열어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저기요! 위험해요! 그 여자가 당신을 느릿하게 쓱 쳐다봅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눈을 부빕니다. 그 여자 얼굴을 바라보죠. 근데 그 여자는 눈과 코와 입이 없었습니다. 달걀 귀신입니다. 자, 저승사자와 팔척 귀신입니다. 저승사자, 동양의 저승사자와 서양의 저승사자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그 둘 다 사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승사자, 서양의 저승사자는 이제 큰 낫을 들고 있죠. 그리고 해골과 같은 형태로 저런 누더기를 쓰고 나타나서 사람이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죠. 저승으로. 팔척 귀신 얘기 굉장히 유명하죠. 공포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레전드 설이죠. 팔척 귀신이 돌아다닐 때 어떤 소리를 내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팔척 귀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텍스트장에는 포포포포라고 적혀있지만 정확한 팔척 귀신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사실 산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 저승사자. 하지만 전 팔척 귀신이 더 무서울 것 같네요. 강시와 빨간 마스크죠. 이 빨간 마스크, 강시. 아까도 제가 뭐 미이라 얘기하면서 그나마 조금 어떤 빠른 움직임, 빠른 무브먼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강시죠. 강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빨간 마스크입니다. 빨간 마스크 얘기는 많이들 익히 뭐 들어보셨겠지만 입이 쫙 찢어져서 자기를 보고 놀라면 왜 놀라냐며 내가 그렇게 무섭니? 너도 이렇게 만들어줄까? 왜 그렇게 쳐다보지? 내가 무서워? 너도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대사를 치면서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악귀죠. 빨간 마스크. 하지만 사람인지 귀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드라큘라 대 모모 귀신입니다. 드라큘라,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떤 한 성에 살고 있는 백작이죠. 그는 이제 타락하고 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피를 끝없이 갈구하고 욕망에 차 있는 그런 이 드라큘라. 하지만 약점이 있죠. 아주 치명적인 약점. 낮 시간대는 돌아다니지 못한다라는 거. 드라큘라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드라큘라 정말 무서운 영화는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시면 정말 무섭게 나와 있거든요. 이 드라큘라가 약간 늙은 드라큘라인데 이 연기를 한 배우가 게리 올드만이에요. 네, 한번 시간이 나시면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무섭게 나온
드라큘라 영화. 자, 그럼 모모 귀신이 있습니다. 모모 귀신은 뭐 개초딩들의 어떤 유행 같은 요소였죠. 모모 귀신 유튜버들이 이렇게 온갖 개 씹 주작들을 해대면서 초딩들에게 쓰잘데기 없는 그런 좀 모모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곤 했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모 귀신 유행할 때 정말 지랄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작도 이런 십주작이 없죠. 예, 모모 귀신.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큘라가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의 날카로운 이빨이 제 목에 혈관을 쪽쪽 빨아서 내 피를 빨아쳐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역겹게 그지없군요. 드라큘라를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오우 쉣. 팍크. 좀비 대 곤지암 귀신. 곤지암 귀신 다들 알고 계시죠? 곤지암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공포영화계에서 공포영화의 어떤 퇴보하는 한국 영화사의 그 공포라는 장르를 퇴보시킨 장르라고, 퇴보시킨 영화가 저는 곤지암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물음표를 날리실 수 있겠지만, 뭐 상업적으로는 성공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기담의 감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기담이라는 공포영화 굉장히 좋아했는데, 곤지암이 참, 저는 한 줄 평을 저도 이렇게 뭐 평론가로서, 방구석 평론가로서 한마디 하자면은, 그냥, 조중고들이 이렇게 그 SNS에서 설레발을 뒤지게 친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예. 막상 보니까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많은 영화들을 따라했더라고요. 네. 뭐 인카운터라는 그 영화 또 따라했고, 또 블레어위치라든지 이런 영화들의 요소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컨저링이라든지. 그래서 좀 신선함도 없었고 또 굉장히 전 별로였습니다. 블레이브 인카운터였나요? 아무튼 그 영화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죠. 이제 귀신에 들리게 되면서 언니! 언니! 하고 딱 돌아봤는데 꼬꼬까까 뭐라고 이렇게 씨부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소리가 뭐 몇백 몇 호의 사람이 있어요. 몇백 몇 호의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400위의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그걸 알아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냥 그 공포영화, 공포게임, 아오오니가 떠올랐어요. 예, 좀 별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폴레옹 사진인데, 나폴레옹 사진에 이게 목 없는 귀신. 요거 이제 그 영화 그 저기 누구지? 조니 뎁이 나왔던 슬리피 할로우라는 영화에 이 귀신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새벽에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쫙 깔려 있는 곳에서 어떤 백마를 탄 어떤 그 남자가 서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얼굴이 없어요. 예. 네, 목이 없어 가지고 그런 영화에 나옵니다. 자, 쿠로쿠쿠로쿠비라는 이 귀신인데, 목이 굉장히 길군요. 이게 게임에 아마 나오지 않았나? 쿠쿠로쿠비. 목이 굉장히 길어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제 좀 기괴하게 생겼네요. 저는 쿠쿠로쿠비가 나을 것 같네요. 목 없는 귀신보다는. 예. 어우, 쨋. 벌써 8강이군요. 자, 이제 그러면은 빨리빨리 이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마스크 대 곤지암 귀신. 빨간 마스크 대 곤지암 귀신. 글쎄요. 저는 빨간 마스크가 더 무서워요. 네. 달걀 귀신 대 로크로쿠비. 로크로쿠비였군요. 로크로쿠비. 로크로쿠비가 좀 더 기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짤로만 봤을 때. 그리고 사탄 대 드라큘라. 저는 사탄을 고를게요. 정말 그 크툴루 신화라든지 이 오컬트를 알게 되면은 사탄이 정말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자, 팔척 귀신 대 물귀신. 물귀신이 훨씬 무섭죠. 사람을 물에, 그 물 속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네, 빨간 마스크 대 사탄. 사탄이 전 정말 무섭습니다.
사탄 관련된 영화들이 정말 많죠. 물귀신대 로크로쿠비. 저는 물귀신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대 물귀신. 사탄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사탄. 이 사탄이 이 그 양 소나 이런 그 형상을 이제 얼굴 이렇게 하고 앉아서 이런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굉장히 서양 영화에서도 그러고 동양 영화에서도 좀 많이 나와요, 사탄에 대해서. 예, 사탄이 원래는 천사였죠. 베르세르크라는 작품을 봐도 이런 그로테스크한 짤 같은 걸 정말 많이 보실 수 있고, 예, 바포메트 맞나요? 반인 반수. 굉장히 무섭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사탄에 관련된 영화 중에 저는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는 유전이라는 영화예요. 유전이라는 영화. 이게 굉장히 호불호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 오컬트 장르로서 정말 충실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보실 수 있다면 찾아서 한번 봐보시길 바래요. 저랑 좀 약간 코드가 맞으시면은 제가 다음에 영화 소개 한번 야물딱지게 해드릴게요.